드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 바람을 타고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각양각색의 요트들. 부산이 다시 한번 요트 축제로 들썩입니다. 국내 최고로 손꼽히는 부산 슈퍼컵 국제 요트 대회가 올해로 2회째를 맞았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13 코리안 세일링 페스티벌의 메인 행사로 전 세계 15개국 81척의 배가 해운대 앞바다를 수놓을 전망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남해안도 좀 연결하고 후쿠오카도 좀 연결해서 부산이 이제 이 해양 중심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에 의해서 2013년 코리아 세일링 페스티벌이라는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부산을 찾은 타 지역의 선수들은 수준 높은 선수들과 겨룰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을 감추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은 자기보다도 더 나은 친구들과 한번 겨루고 싶은 생각에 참석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승을 할 목적으로 이게 참석을 했습니다. 관람객들을 위해 대회 코스도 육지 가까이로 정했습니다. 해운대와 오륙도 일대 5km 구간. 따라서 관람객들은 동백섬과 마린시티, 이기대 등에서 화려한 요트 레이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부산에서는 전국 장애인 요트 대회와 한일 아리랑 요트 레이스가 다음 달 초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이곳 부산 요트 경기장에 전 세계 1,500여 명의 선수들이 몰려들 전망입니다. 부산이 명실상부한 요트의 메카로서 세계적인 대회로 성장할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정수영입니다.